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번에는 신축년 2021년 병화일간 분들의 운에 대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주별로 쭉 적을 텐데 일주라는 것은 태어난 날짜 기준입니다. 예, 띠가 아닙니다. 경자년 운세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한 번씩 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이 영상 자체가 지금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신기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운세 영상을 이미 다 삼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수준에서 그냥 저는 이제 사주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현업에서 여러분들 상담도 해드리는 사람이라서, 어떤 분들은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낮더라도 예, 내용을 전달하는데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감안해서 예쁘게 봐주십시오. 지금 6개의 일주를 제가 적었습니다. 병자, 병인일, 병진일, 병오일, 병신일, 병술일 이렇게 적었고요. 자신이 병자일주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제 뭐 병신일주다, 병술일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이 천문 글자이기 때문에 이쪽 사주나 역학 이런 철학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우선 이 병화의 입장에서 제가 풀 것은 바로 신축년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경자에 있어 신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제가 뭐 하나 적을 텐데요. 예, 바로 오행 상생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화면을 조금 뒤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항상 그렇듯이 기준은 일간입니다. 일간이 병화입니다. 병화는 세상을 밝히러 온 불이지요. 그리고 양적인 양화라고 부릅니다. 양기가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이 양기는 바로 이걸 뜻하고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금은 바로 재성이죠. 그것도 정재입니다. 이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정재가 들어온 해죠. 그리고 축토는 바로 상관입니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는 해자축의 글자이기 때문에 해자축에서는 절퇴 양이 되죠. 해자축이 겨울이거든요. 여름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가을에 병들고 시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자축에서는 한번 끊기고, 불안정했다가, 퇴지가 됐다가, 예, 양지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 년 자체는 바로 병화일간 분들에게 양지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도 들어오고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신축년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보는 연도가 뭐냐면 2021년도예요. 미리 보는 거죠. 제가 촬영 자체를 2020년 2월 14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구글에서 한번 신축년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신축년, 2021년. 60감지에 몇 번째 해다 하는 게쭉 나와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신축년. 꽤 많이 나오네요, 자료들이. 우선은 뭐 옛날 조선시대를 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1901년도 그리고 1961년도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이렇게 되는데 절기로 저희는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입춘부터 다음 입춘까지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2월 초인 2월 4일 그때부터 해서 양력으로 2022년도 6월 4일 전까지가 하면 또 뒤로 조금만 더 제가 멀리 갈게요. 보이시죠? 네, 이때까지가 실질적인 신축년의 해가 돼요. 2020년 경자년 때는 윤달이 들어있었고요. 여기 지금 만세력 식자를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없어요. 네, 제가 보는 만세력 식자고요. 2020년에 4월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윤달이 2021년도에는 없어요. 없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월, 이번에는 3일이네요. 조금 하루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2월 3일. 밤 11시 58분까지가, 제가 잘못 봤네요. 맞네요. 2월 3일. 2월 3일 맞고요. 2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쭉 넘어가면은, 이때는 2월 4일 새벽 5시 50분까지가 이 신축년 절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이때는 2월 3일이라는 거. 해마다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양력인데 이렇게 하루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2021년도 6월 3일부터 이때까지가 신축년이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제가 들어오고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데 이해 자체는 양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금전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이 확장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더군다나 환경 자체가 양지이기 때문에 이제 각 일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저희가 단식으로 봤을 때는 뭔가 확장되고 내가 지금 거머쥐는 돈 자체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해중 하나일 것 같고요. 병화 중에서도 사주 안에서 정화라든가 병화라든가 이런 뜨거운 불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이제 땔감이 되는 목기운이 많으신 분들, 이게 화나 목만 다른 오행들이 없이 이렇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해년의 해, 그리고 경자년의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이 신축년, 해자축 3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과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라앉는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화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조열하신 분들 있잖아요. 땔감만 막 붙고 또 불이 너무 거세지만 불 자체가 거칠어지고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가 온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수의 기운으로 이 오행상생표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관이거든요. 관이 병화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해자축은 겨울의 글자고 이것들의 수의 기운, 이게 관성의 자리인데 관은 나를 제압하는 거거든요. 제압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병화분들도 무조건 모두 다 재물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이게 있어야 돼요. 투출되어 있으면 좋고 이 임수가 숨어 있는 병신일주라든가 이렇게 임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물복이 좀 있어요. 병신년에 병신년에 태어났거나 병신월에 그 원국 글자가 있는 경우는 임수가 이신 속에 있기 때문에 임수가 숨어 있죠. 드러나 있진 않지만 지장간 속에 임수가 들어 있는 경우,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병화일간들 중에서 내가 병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돈벌이 자체는 시원하지 않습니다만 자식이 돈을 잘 벌어준다거나 아니면 부인이 좀 직장이 탄탄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재물복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인트로에서 하고 넘어갈게요. 이 병자일주의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는 북쪽에 있는 처음 시작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음짝인 물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고 양이 태어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글자인 병인 일주의 이 인 글자는 이제 첫 봄에 들어오는 글자죠.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기운 세 개가 모이는 글자가 돼요.
조금 지울게요. 칠판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지금 제가 적은 거 병화 있잖아요. 병화, 그리고 이제 무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갑목. 요세 개의 기운이 이 호랑이의 글자에서 모입니다. 기운이 모여요. 그리고 병화가 이제 목생화를 당해서 병화가 편안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장생지의 환경이 돼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진토라고 하는 글자. 이 진토는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고 이제 무토도 있죠. 인묘진 봄의 가장 마지막 글자이면서 양이 이제 절반 정도는 지나갔고 봄의 마지막 흙인데 좀 습하고 질퍽질퍽해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진토 같은 경우는 봄이 왕성하고 물도 있고 하니까 만물이 뿌리 내리기 참 좋은 글자가 되는 거죠. 이걸 깔고 있는 병진일주도 좋은 일주라고 봐줘요. 만물이 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병호. 병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심 먹는 시간이 5시거든요. 저희 점심 12시 근처에 먹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 그 시간대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밤을 향해 가는 음기가 시작이 되는 자리고 만물이 가장 풍성해지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재성운인 경금이 무력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금이 뜨거워지면은 금의 그 기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병월주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이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무력화 시켜주는 글자들, 경금을 좀 쳐주는 다른 오행들이 와줘야만 재물복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병신 같은 경우는 가을 글자인데, 병신일주가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태어나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신 자체가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 자체는 두들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른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덜하지만 좀 덕을 쌓으려고 한다면은 예민함을 버려야 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예, 섬세하고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서 주변 환경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문 글자인 수를 가지고 있는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상당히 약해요. 왜냐면 임묘지기가 되거든요. 이게 병화 입장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유술 가을 글자의 마지막 글자라서 여기서 이제 병화가 임묘가 돼요. 임묘는 들립에 무덤 몇 자를 뜻해요. 병화가 이제 가라앉는 글자죠. 그리고 만물이 이제 시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뭔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책상에서 조용히 연구를 한다거나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 조용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적성을 일찍 찾지 못한다면 기술이 없다면 좀 직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평생 동안 걸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좀 밝혀놨고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칠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글자가 병화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보통 태양을 테이블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있는 글자죠. 근데 뗄감이 있어야 돼요. 목이 있어야만 병화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가을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운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신축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이고 축토 속에도 계신기라고 하는 여기 신도 금이거든요. 이렇게 금에 오는 거예요. 이걸 금이라고 그러고요. 저희 말로. 금이 오게 되면 이 금은 재성이거든요. 식상과 재성은 병화의 힘을 빼버려요. 신축년이 왔을 때 금의
기운이 확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병화의 빛 자체가 여기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빛이 가려집니다. 병화의 빛이. 그래서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땔감이 계속 부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불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당히 수기운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기운은 이 병화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제압을 하는 힘입니다.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편관, 정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관성이 있으면 적당하게 제압을 해서 병화가 너무 싸나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 원곡에서 뭐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이런 토가 너무 많아요. 토가 너무 많아요. 막두 글자, 세 글자 이상이에요. 태어난 계절도 뭐 미월에 태어났다거나 축월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토가 너무 많다. 그런데 나의 일간은 병화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히는 일이 좀 평생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너무 세져서 또 조열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토가 너무 많은 경우. 금이 좀 와줘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또 사주 원곡에서 불이 너무 세지면 타 죽을 수 있어요, 만물이. 그런 원리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 여름, 가을 걸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막 거창한 설명은 아니고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봄은 임묘진. 이때 태어나신 분들, 이때는 목기운이죠.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땔감의 역할을 해주는 인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4, 5, 미. 이세 개의 계절 태어나셨던 분들, 양력으로는 이제 5월, 6월, 7월 정도 돼요. 이때는 화의 기운. 너무 조열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비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신유술 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금의 기운이 너무 많아져요. 금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관성이 되죠. 아, 관이 아니고 제가 그려드려야겠다. 여기다가 재성인데 이렇게 예. 이거 그려드릴게요. 자, 가을은 여기 재성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은 이제 해자축월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왕성한 분들이고, 수기운은 여기 있는 이제 나를 제압하는 힘, 관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세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네, 이런 상황일 때 신축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저희가 보죠. 이렇게 신축년이 딱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신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땔감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른 글자 일단 있다고 치고요. 그 글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이 많다고 저희가 볼게요. 그러면 병화는 단단한 병화란 말이죠. 불꽃이 이글이글 하는 상태예요. 시들시들한 병화가 아니라 땔감을 부어주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 자체는 불이 상당히 불꽃 퀄리티가 괜찮은 상태예요. 그런데 신축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성이 들어왔죠.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압을 할수 있는 수의 운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병신이 서로 합수가 되고, 그리고 축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태양의 양지가 되죠.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고스란히 올해 좀 많이 겪겠죠.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혹은 승진이라든가, 본인 신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커지겠죠. 이 자리만. 그러면 불이 너무 드세지지 않도록 수로 제압을 하거나, 토로 좀 뭔가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다른 글자가 없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불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불만 막 이렇게 지금 포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축년이 와서 이게 재성이잖아요. 이게 정재예요. 신축년이니까 신금은 여기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환경은 지금 축토 여기 있어요. 식상과 재성이 지금 같이 일어났죠. 그러면 병화의 불길을 끄기 때문에 병화를 좀더 잡아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너무너무 건강상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회사가 잘안 잡혀서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미칠 것 같이 괴롭혀요. 이런 분들,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신축년이 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확 나아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빼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금이 너무 많죠. 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병화 입장에서 볼때 재성이 많다는 거죠. 재성이 너무 많아요. 재성만 많으면 안 돼요. 재성이 너무 많으면 이 목기운 뗄감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재성이 들어왔죠. 정재. 여기다 이제 올, 여기 축년은 또 상관이죠. 해자축이기 때문에 수기운의 마무리가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는 토긴 하지만. 정재와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뗄감이 부족해져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난다거나 경쟁에서 불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가을 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신축년 때. 그리고 겨울. 겨울에 태어나신 분 한번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얼어 있죠.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가 얼어 있는 수예요. 나를 제압하는 글자죠. 그러면 이때 병화는 상당히 약하겠죠. 가을 병화도 물론 약해요. 약한 병화고 강하지 못하고요. 겨울의 병화는 더 약해요. 더 약한데 신축년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까 정재라고 그랬죠. 병화의 불길을 더 꺼트리겠죠. 더 약해지고, 또 축토라고 하는 이 상관성도 더 움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힘만 빠지는 거죠. 겨울 병화 같은 경우는 기댈 곳이 없어요. 기대고자 한다면 좀 토기운이 와줘야 된다거나, 대운이나 세운이나 자기 원곡에 있는 글자에서 서포트해 줄 만한 글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친다면 겨울 병화도 상당히 신축년 때는 버티셔야 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병자일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칠판은 조금 깨끗하게 정돈하고 너무 일찍 운세 작업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병자일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두고요.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수를 깔고 있죠. 이건 이제 육친에서 정관이라고 저희가 적고요. 해자축의 자수입니다.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병화 입장에서는 태지가 됩니다. 태지를 깔고 있어요. 경자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태는 해자축이 가을이, 저 가을 다음에 이제 오는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이때 한번 끊기고 병화가 자에서 태가 되고, 축에서 양이 돼요. 이거를 지금 일주로 깔고 있는 거죠. 이 병자 일주라고 하는 것이. 띠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병자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인물이 꽤 나쁘지 않아요.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예민할 순 있어요. 좀 완벽주의? 재주도 많으시고. 근데 좀 불안하죠. 불안함 때문에 제가 예민함이라고 적은 것인데, 태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기운이거든요. 배우자 운이 좀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신축년이 들어왔어요. 이 신금은 바로 재성이죠.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축토는 무엇입니까? 식상의 자리에 지금 제가 토를 적어놨죠. 상관입니다. 예, 여기 이 자리가 식상의 자리예요. 상관이고,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축이라는 것은 또 해자 축의 축이기 때문에 양지가 됩니다. 물론 신축년 신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축토는 여기서도 양지가 물론 돼요.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양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축이 서로 합이 되죠. 자축합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다고 치고요. 새벽 1시부터 자가 시작이 되고, 자축이면 이렇게 쭉 한번 12개의 동물을 돌려보면요.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6개의 합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신합, 오미합까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파, 또 진유합, 또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6개의 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 합이 되는 것이 바로 자축합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있다고 치고. 근데 자축합이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식상의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식상은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 또 이제 재능, 또 사업도 관련이 있어요. 이 운동이 환경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변화가 상당히 커집니다. 병자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 분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남녀 싱글 분들은 연애운도 생기고 결혼운도 생겨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사주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이라던가 금전을 생각지도 못하게 상속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확장이라던가 그렇다고 이제 금전을 막 내가 퇴직금을 털어서 넣는 등의 어떤 무리한 투자,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신축년 때 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과하게 뭔가 없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길러주고 내 환경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를 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축년 때는 몸조심을 좀 하셔야 되세요. 특히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건강. 또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수술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은 내가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래서 병자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드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병자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원숭이 글자 신하고 이제 유 같은 경우는 공망이 해당이 되는데, 신축년 축토 속에 그 신금이 들어서 신금이 유금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라 공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망의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린 것도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수하고 같이 모여서 자축이 서로 합을 일으켜 이렇게 병화의 빛을 꺾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무리한 확장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엄쉬엄 갈수 있도록 주변에서 들어오는 이윤들이 꽤 되더라 하는 것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병자일주를 진행을 해봤으니까 이제 다음번 병인일주 한번 또 볼게요. 칠판을 또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호랑이 글자가 바로 목인데 편인이 돼요. 편인이고, 편인이고, 그리고 해자축, 임묘진, 바로 인이 장생지입니다. 병인일주 분들은 매력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성적인 매력이 강합니다. 매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이성적인 매력, 여성스러운 매력, 남성적인 매력.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살찌거나 자기 관리 잘 못하거나,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설이 좀 있죠. 시비나 구설이 좀 많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주변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생지니까 뭔가 많이 생기죠. 병화가 또이 임목에서 병화가 강합니다. 강한 병화 중 하나인데 올해 역시 정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상관이면서 양지에 해당이 된다고 아까 앞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임목 아래에 조금 지울게요. 못 적으신 분들에서 장생지라고 적고, 이제 무토 있고, 병화 있고, 갑목이 있어요. 이 속에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축토 속에는 개신기. 이렇게 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지금 관계가 보이죠? 암합이 되는 글자예요. 무엇이? 올해 지금 들어오는,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이구나. 2021년도 신축년. 암합이라고 그래요. 몰래하는 합. 암합이 되는데 몰래하는 합이라는 것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애정사가 몰래 진행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발각이 될수 있어요. 애정사가 발각될 수 있어요. 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사내 연애, 비밀 연애. 발각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든가 재능도 될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자식운이 또될 수가 있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명예를 높일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 들어올 수 있는 한 해가 또 되고요. 또 금전운도 높아지고요. 연애운도 높아져요. 근데 연애운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업운도 높아져요. 다만,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배우자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주변의 평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세요.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이분들께는 조심해야 되는 해도 돼요. 근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오늘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운세입니다. 재성과 상관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병인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있는 부분이라 재성이 들어왔을 때이 인성의 빛이 깎일 수가 있어요. 즉, 목생화로 인해서 땔감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었던 병인일주 분들이 이제 신금이 와서 자극을 줄수 있는 거죠. 재성이 들어와서 이제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축터 가서 또 식상의 운동, 상관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관이 또 이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압을 그만큼 못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인 일들이 쓸려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인일주 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일주인 병진과 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칠판을 또 정리를 하고요. 정진일주가 신축년이 들어왔을 때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식신을 깔고 있는 것이 병진일주예요.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관대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계속 반복은 하지만 이제 정제가 들어온 해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축토니까 상관이 들어온 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양지라고 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진토를 깔고 있는 분들이 축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망도 돼요. 이 해가 공망이 해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을계무가 들어있고, 즉 정인, 정관, 식신이 들어있고, 이제 축토 속에는 계신기라고 해서 정관, 정제, 상관이 들어있단 말이죠. 축진의 관계가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자를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파라고 읽어요. 파가 뭐냐면 이게 돌석자예요. 돌석자고, 그리고 이 글자가 뭐냐면 가죽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죽, 동물 가죽, 그 인조 합성 피할 때 피혁이라고 하잖아요. 피혁, 가죽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찢어서 다시 붙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저 파가, 축진 파의 관계가 2021년도 신축년 때 일어나요. 근데 다시 만난다, 다시 이어 붙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내 배우자 자리잖아요. 이 식신이 내 배우자 자리. 근데 이 식신이요, 내 배우자 자리에 있긴 하지만 육친은 뭐냐면 어떤 사업의 재능, 또 자식 일 이런 것들도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어졌던 내 자식과, 여성분들 같은 경우 헤어졌던 자식과 다시 만날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했었던, 지금은 접었던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의 재기도 이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투자도 다시 할 수가 있고요. 그만뒀던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상관 자체가 무엇이냐면 투자하는 일 또는 사업의 운도 가리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이 자리는 내 배우자 자리죠. 내 배우자와 아이의 일이, 이혼을 했던 남자분이 만약에 이 운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것도 재결합을 꿈꾸거나 재결합을 시도를 하게 되거나 아이의 일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토에서는 지금 병진일주분들 글자 갖고 계신 거와 상관없이 이제 정화 겁재나 기토 상관이나 또 이제 경금 편재가 임묘를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변화에 관계된 일들이 여기서는 좀 정체되고 시원시원하게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만나는 거지 그게 잘 된다고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파의 개념, 깨지고 찢어지고 다시 붙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쳐다봐야 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신축년에 들어오는 간략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진을 했으니까 아쉽겠지만 병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병호일주가 신축년을 만났을 경우, 병호일주 자체는 겁재를 깔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제왕지가 됩니다. 사오미에 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재가 들어왔고, 보면 상관이 들어왔고 양지라고 했고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 보면 아, 추고가 관계가 있네요. 이렇게 딱 보이실 텐데, 추고는 물론 원진도 있지만요. 그 상천살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해라고 읽거든요. 육합을 이제 쿵 하고 충해주는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할때저 단어를 쓰는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와 겁제 자리와 상관이 부딪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직장 사람들, 내 직장 상사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내 사장님, 이런 분들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와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상관이 또 되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고 현재 교제 중인 미혼 남녀분들. 이성과의 어떤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수순을 또 밟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잘 확인하고 예, 그런 과정을 좀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만 좀 조심해야 할해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리가 지금 일지 자리잖아요. 일주의 일지예요. 일지와 지금 축오 원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발령을 다른 외부로 받아가지고 이동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오화 중에서는 이오 자리에는 이제 포장지를 벗겨보면 병화 비견, 기토 상관, 또 정화 겁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개신기, 정관 정재 상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둘 지장간끼리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친한 관계는 못 된다는 거죠. 합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글자 속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트러블. 중요한 거는 상장살도 들어오지만 원진,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만남에서 잘못된 흐름, 잘못된 방향,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지지까지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는 있어요. 병화분들 전체적으로. 특히 재성에 대해서. 근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금전도 되지만 여성의 어떤 운 때문에 여성의 글자가 들어와서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호일주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병신과 병술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병신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했을 때 부분인데요. 병신은 재성을 지금 깔고 있죠. 그것도 편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병지입니다. 그리고 정제가 들어온 해라고 그랬고요. 상관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양지라고 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글자 속에는 모토와 임수와 경금이 들어있어요. 임수편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토와 임수와 그리고 경금이 있는데, 네, 여기서 임수편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물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적절한 중화를 일으켜주는 글자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신기라고 해서 정관도 있고, 이제 정재도 있고, 상관도 있어요. 재성을 깔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댈 곳은 좀 부족하네요. 예, 목 기운이 뗄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장인 분들에게는 이 기본적으로 물의 관성이 있는 분들께서 이 축년을 맞이를 하게 되어서 사회적인 확장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직업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확장. 절태양이 양지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불안정했다면, 특히 병신일주분들이 해자축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불안했었다. 그러면 벌이는 좀 적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금전 자체가 좀 안정이 되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애정운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운도
결혼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꾸신다면 좋은 평가를 직업적으로 받는 부분이니까 이 흐름도 역시 맥락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병신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수의 관의 운동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의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신일주 분들께는 오늘 이제 다른 글자도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신축년이 나쁜 애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주 한번 볼까요? 무엇입니까? 병술이죠. 병술일주가 아이고 병술일주가 신축년 네, 이렇게 맞이했을 때 병술은 천문 글자인 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 글자는 식신이고요. 그리고 임묘지입니다. 병화가 술대에서 임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축년은 정재가 들어왔고 네, 상관인 축년이고 양지에 놓이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축술이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죠? 한번 지금 뜯어보게 된다면 축술은 형입니다.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좀 숙예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정무라고 해서 정재랑 겁재랑 또 마지막 식신 결국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신기가 있기 때문에 정관, 정재, 상관 결국 식신과 상관이 두 개가 이제 만난 부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가 분들은 올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설 시비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아이, 내 자식과 관련해서 내 자식이 어떤 구설이라든가 송사에 말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바라볼 수 있겠죠. 1년 내내 똑같은 흐름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축년이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할 일들 뽑아본다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란스러운 일, 불미스러운 일,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일들, 경찰서에 함께 가셔야 된다거나 가정법원에 함께 출두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술 분들 중에서, 병술일주 분들 중에서 뭔가 사업에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년 때는 이 결과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양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 이미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들어왔을 때, 결과물을 보려고 한다면, 다른 글자가 좀 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축년에 뭔가를 내가 목표가 있었다.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기보다는 목표를 준비하시는 게더 좋은 거죠. 목표를 하기 위한 계획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병술일주까지 제가 멘트 전거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기해년부터 힘든 흐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신축년에 사실은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이 관문입니다. 3년을 마무리하는 글자가 바로 신축년이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병화분들 아쉬운 영상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신축년 때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1년 먼저 제가 영상을 뿌리를 했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는 노출은 안 됩니다, 현재.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정화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